우리 먼저 할것세가지是当先做的三样。예우리가이제한해가거의다가고있습니다我们一年快要走完了。예남아있는데몇가지중요한걸가지고좀우리영적정비해야되겠습니다在剩下的几个日子里，我们应该做最后的属灵的装备。예다음주는우리그무속인이런고생하다돌아온분들대회모임이있습니다那下一周呢是曾经做行巫术的悔改信主的人有培灵会먼저좀여러분같이아셔야될부분이죠首先有我们应该一起知道的예이사단이인간을속이는데전부이육신적으로속이는겁니다撒旦在欺骗人的时候是全部靠着肉身来欺骗눈에안보이게육신적으로속여요是眼睛看不见的借着肉身来欺骗창세기3장4절5절에이이선악과를따먹으라먹는걸가지고속이죠创世记三章四到五节吃分别善恶的果子吧靠着吃的来诱惑이전부육신적인겁니다都是属肉身的그리고창세기6장4절5절에서는경제이게필요하니까이걸가지고속이는겁니다创世记六章四到五节经济因为需要这个所以靠着这个来欺骗예창세기11장1절8절에는이바벨탑을쌓는이런성공이런걸가지고전부육신적인걸로속이시작합니다创世记11章1到8节是筑巴别塔靠着这个成功全部是靠着肉身来欺骗지금도뭐우리나라에문제와있는거죠전부이런부분들은막경제막성공이런식으로다가는거죠이렇게现在我国领导的问题都是因为所有的人走向经济成功等等그리고는눈에안보이게영적으로속이는겁니다然后眼睛看不见的在灵里面也在欺骗육신적으로만속이는게아니고결국영적으로속입니다不仅在肉身上欺骗最终的目的是在灵里面要欺骗사동행13장에보니까아주이무속적인걸가지고이렇게막속입니다在使徒行传13章1到12节靠着行巫术的来欺骗사동행전16장16절18절에보니까이점술로가지고속입니다使徒行传16章16到18节是靠着占卜来欺骗또사등전19장8절20절에는큰우상가지고이렇게사람들을이렇게미혹하는거죠在使徒行传19章8到20节是用大型的偶像来迷惑人이래놓고는결국인간을실패시키는겁니다然后最终是靠着这个来让人失败실패시키는데는여섯가지를가지고딱실패를시키使人失败的时候总是要靠着这个六个来欺骗失败자특히영적으로사람들을사로잡는데는지금뉴에이지프리메이션이런많은단체들이하고있는거죠特别是在灵里面掌握人是我们新时代运动还有共济会等等这些组织正在进行的예그중에지금우리나라의문제를일으킨최태민이라는사람이이요거에속하는사람이죠现在在我国引起问题的崔泰民也是属于这里的人네그사람이이제뭐하는사람인가하니까쉽게말하면이영매입니다他是做什么的简单的讲他就是灵活灵媒여러분의죽은돌아가신뭐죽은어머니를만나게주겠다也就是让你会遇见已经死去的你的母亲그리고아니면아버지만나게주겠다我要让你能够见到已经死去的你的父亲그거하는사람이죠영매就是做这样事的人叫灵婆근데이제 이사람들이귀신들리가하기때문에완전히그정확하게합니다이제因为他是完全被鬼附做这样的事情所以做得非常正确더놀라운것은여러분의아버지를만나게주겠다는데아버지하고똑같이소리냅니다更惊人的是他说要让你遇到你的父亲但是他出的声音跟你的父亲的声音是一模一样的진짜입니까사실입니까那这是真实呢还是事实呢아니거짓말입니까사실입니까是谎言还是事实사람들은마다넘어갈수밖에없잖아요所有的人只能在这里绊倒이게거짓말이아니고귀신이하는짓이에요这不是谎言这是魔鬼的作为이귀신이이렇게하니까사람들은요여러분의지금이사람은여러분어머니만나지도않는데어머니소리를내니까다넘어가버린것이죠因为是鬼的作为他这个人没有见过我的妈妈但是他能出这个声音所以所有的人都被欺骗그러게과거에있는거다알아맞히는거예요이게而且过去发生的所有的事情他都能说出来이제이런데앞으로여러분이고급적으로나오기때문에
조심만 하면 안 돼요. 因为将来这样的巫术呢非常高级化，所以应该小心。 지금 이제 옛날에 문선명 씨 이거잖아요. 过去的文先明也是用这个方法.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简单讲就是做这个. 영매라 이러면 다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因为他是灵婆，所有的事情他能都能说出来，所以所有的人都被欺骗. 그 뭐 아무리 성공한 인물도 오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과거 다 알아맞히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再成功的人是只有来到这个灵婆面前的话，所有的过去的事情都能说出来，而且告诉他将来要这样做，他只能服. 그래, 영적으로 속이는데 요거는 다 귀신 시키가지고 하는 거지. 귀신들이 다 하는 거지. 是灵里面在被欺骗，这些都是被鬼附，是鬼的作为。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결국은 사단이 귀신을 속이는 거죠. 所以约翰福音八章四十四节，最终是撒旦在欺骗人。 그리고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멸망시키 보라고요. 所以应该知道这个部分是这样使人败亡。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큰 돈 벌었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因为做了这个，所以做了很大一笔钱，然后后来全部破产失败。 뭐 옛날에 그 뭐 그 뭐 한복 이런 상황 다 이거 해가지고 많이 버는 것처럼 됐다가 다 망해버려요. 过去的韩国韩宝公司也是赚了很大一笔钱，后来彻底破产。 그리고 보면 뭐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있어요. 现在这个部分呢，已经造出了一个非常严重的问题。 이게 지금 이거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50만 명 등록된 사람이. 做这个活的人在韩国就有50万已经合法登记做这个事情。 그런데 이거 지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학원도 있어요. 无法阻挡这件事情，是因为有学院也教人怎样做。 이런 거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다니까요. 有专门做教这个的学院。 이 사람들이 이제 단체 만들어 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데 가서 압력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而且他们也组成了一个协会，然后给政界施加压力。 옛날에 그 어느 대통령 있을 때는 이 팀들이 힘 합치도록 구태해주도록 허락을 해줬잖아요. 过去韩国某位总统做总统的时候，这个协会呢给总统施加压力，让他能够被迫再跳大神。 네, 이게 꼭 정치 지도자들 뭐 여러분들 경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같이 접근해요. 他们专门去靠近那些政界还有经济界的成功人士。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안 했으면 어느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큰 구태했잖아요. 전체 다 모여가지고. 我也不能提起这个总统的名字。过去有一位韩国总统的时候，所有的政界的人士聚在一起跳大神。 대통령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죠. 因为总统也不知道是什么，所以只能. 그래 이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무슨 작업까지 하는 거 하니까 뭐 우리도 종교 단체니까, 어? 우리도 그 군복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甚至他们主张什么呢？因为我们也是属于一个宗教，所以我们应该向部队也派遣我们的牧师。 우리도 군 그 뭐 성 비슷한 군복 이런 거 보내가지고 우리도 구도하고 하겠다 이게. 不是牧师，而是要派送一个军队的巫师派到那里去。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但是教会对此却毫无关心。 이 지금 뉴 에이지 팀들 들어와서 지금 미국 사 다 장악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现在新时代组织已经彻底掌握了美国用这样的方法，但是人们对此却全然不知。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所以不断的发生这样的事情。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来之后对我们讲了非常重要的信息。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神应许为了解决这个问题要差遣基督。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应许要差遣基督的就是旧约圣经。 다 같은 말이죠, 메시아. 都是同样的话，是弥赛亚。 메시아를 보내겠다. 要差遣弥赛亚。 그래, 그 메시아가 오셨다. 这弥赛亚已经来了。 그 그리스도입니다. 他就是基督。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을 끊어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所以基督来之后打破了我们所有的地域的背景，并且打开了遇见神的道路。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속에 있으니까 재앙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없애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因为处在这个里面，所以只能领到灾殃，所以他作为要阻挡所有灾殃的祭司长来到这地上。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 1서 3장 8절, 为了除灭魔鬼的作为而来。 그걸 보고 참된 왕. 把这个叫做真王。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죠. 是先知祭司长还王.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언약으로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你们都知道，但是应该重新抓住为应许.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 因为是给先知祭司长王都要高油的，所以称为是基督. 예, 이 말을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但是这句话是撒旦最讨厌的.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은 다른 것은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你们今天必须要持定这个应许，直到最后使你们败亡的撒旦什么也不会害怕. 그리스도로 겁내는 겁니다. 他只害怕基督. 다른 거는 겁내지 않아요. 其他的他不会害怕.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들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所以有着基督奥秘名字的人，他就彻底折服.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를 하셨어요. 所以耶稣来之后，他做了几件事情. 예, 큰 거 다섯 가지를 하신 겁니다. 他做了五个大事. 제자들을 산에 부르셔서 중요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他把门徒叫到了山上，而且做了重要的说明.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这就是马太福音5章、6章还有7章.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这是我们有必要确认的. 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먼저 할 것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在马太福音5章、6章、7章说明了当先做的三个.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而且耶稣做了天国的比喻. 마태복음 13장입니다. 是马太福音13章. 요것은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这是我们下一周要确认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갔어요. 而且耶稣来之后把门徒带到了凯撒利亚菲利比. 그때 유명한 건 나오지요. 在这个时候出来非常有名的一句话.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人们说我是谁? 그게 여기입니다. 就是这里. 다 틀리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所有的人都答错了，但是彼得回答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当做完这个告白之后，耶稣就带着门徒来到了变化山. 거기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在那里，摩西还有以利亚都消失，只剩下了耶稣，给他们写明了非常重要的.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성경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而且在哥哥他山完成了所有的圣经的应许. 무속인으로 있던 여러분들 많은 문제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꺼낸 겁니다. 曾经行巫术的人悔改信主之后也不应该有忧虑，已经在各大山结束了所有的一切. 여러분이 막 어려움이 많고 막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也许你们有很多的困难，所以呼召到了橄榄山. 그동안 있었던 걸 모든 걸 다 벗는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약속을 합니다. 脱掉过去所有一切的橄榄山，叫到那里之后就赐给应许. 마가다락방에서 임하는 큰 능력으로 세상 증인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靠着降临在马可楼的极大的能力，让他们做拯救世界的证人.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가르친 게 일곱 가지예요. 所以耶稣的五大教训就是这五个. 그래서 이번엔 시간이 좀 낮으면 이번에 무속인 살릴 수 있는 그 대회에서는 이거 좀 세밀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所以如果有时间的话，在能够拯救巫师的这个大会上，我要讲这些部分.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 한 개씩 제가 설교 때 간단간단하게 좀 꼭 알아야 될 것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然后在持续一年的时候，我们要在每个礼拜天中要必须要知道的每一个一样一样举起来要说。 굉장히 중요하죠. 这是非常重要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基督在十字架上解释了所有这些问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부르셔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예수把门徒叫到了橄榄山，让他们知道了这一切的奥秘. 그리고 약속한 겁니다. 并且赐给了应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必得到能力。 이러면서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然后最先说了三个. 첫째입니다. 第一个.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你们要礼拜成功. 이제는 예배 성공하면 다 하는 겁니다. 只要礼拜成功，一切都能成功.
어떤 그 주요 중직자인데 어디 말이지 어떤 이 특별한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에게 자기가 막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有一位重职者对我说，有一个特殊的一个信徒，在他的身上得了很大的恩典。 중직자인데 그래요. 是重职者也这样说。 그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 끝난 건데 이거는 뭐 말하기 힘들잖아요. 其实神的恩典，基督已经解决了一切。但是如果是这样的话，是一个很困难的问题。 뭐 그 사람이야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하려면 그것 남 욕하는 거다. 그 힘든 거란 말이죠. 如果我特意指出那个人有问题的话，也是在背后说人，所以是很难开口的。 아니나 다를까 큰 문제를 일으키면 큰 사고 난 거예요. 果然不出所料，引发了很大的问题，闯出了很大的事故。 쉽게 말하면 살인사 끝나고 이게. 也就是导致成了杀人的事件。 그때 자주 잘못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 하여튼 말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제들을 다 쓰고 있다니까요. 稍微不小心呢，我们的教会连我会牵扯进去，因为他们使用的都是我们的教材。 우리가 말 듣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제 갖고 와서 메시지 들어요. 이러니까 그 뉴스에 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게 복음 편지 이렇게 그래. 他们根本就不听我们的指示，但是他们也会用我们的信息，还有我们的教材，因为看新闻的时候，那里面也摆了福音信这个教材。 그래서 말이야,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예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结束了所有的一切，你们应该能够靠着一个礼拜就能够成功。 두 번째 뭡니까? 第二个是什么？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应该靠着祷告能够胜利。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예수教导了当怎样做。 교회 생활이죠. 还有是教会生活. 이걸로 성공 다 할 수 있어요. 靠着这个应该能够样样都成功.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친 겁니다. 最先教导了这三个.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所以教导礼拜成功的奥秘当中有耶稣讲的几句话.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옵니까? 是必须要记住的，在马太福音五章。 여러분이 예배 성공 못하는 이유가 전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복을 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你们礼拜不能成功的理由是因为把错误的福当作是真正的福.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正是说明了这个.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막 풍족하게 응답받고 잘 살고 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스라엘人自以为自己过得很富足很富裕，但是耶稣却说虚心的哀痛的人有福. 그것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先说明了这个. 여러분 여기 올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이라 해야 돼요. 你们来到这里献礼拜的时候都 应该成为一个饥渴慕的心灵.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而且说了天国是他们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是耶稣亲口讲.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说哀痛的人有福.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这是马太福音五章一节到十二节的内容.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他们必得着安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而且温柔的人有福.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他们必承受地土.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饥渴慕义的人有福了.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是耶稣这样想.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而且怜恤人的人有福了.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清心的人有福了. 하나님을 볼 것이다. 他们必得见神.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使人和睦的人有福.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因为他们必称为神的儿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受逼迫的人有福. 그래서 또 똑같은 말 두 번 했어요. 핍박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而且同样说了，反复了两次，说未受逼迫，但天国是他们的.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설명을 한 겁니다. 而且在马太福音五章二十四节做了说明. 마태복음 54장 24절 2절에 뭡니까? 인간에게 이런 잘못된 복을 추구하니까 굉장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 而且在马太福音五章二十四节，因为人在追求错误的福分，所以临到很多的纷争. 그래서 말했어요. 所以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마태福音五章二十四节.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有你们当先做的，那就是要先与弟兄和好，然后来献礼物.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굉장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돼요. 这个内容好像看起来算不了什么，却能成为你们能够蒙祷告应允的重要的奥秘. 그리고 뭐 할 게 아니고 깨달으면 돼요. 모든 교인들이 이래 신앙생활을 해요. 而且不是要做什么，而是只要领会就可以。所有的信徒这样的方式过信仰生活。 자, 이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因为这样过信仰生活，所以不是打的属灵的仗，而是只能打肉身的仗。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所以耶稣说明，你们先与弟兄和好，然后来献礼拜。 그 말은 화목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걸 벗어버리면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这句话的意思是，虽然和睦也重要，但是如果脱掉前面的这些部分的话，礼拜就能成功。 그러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之后教导了祷告。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돼요. 从某意义上非常简单，只要领会就行。 뭐라고 기도 가르쳤습니까? 是怎样教导了祷告呢？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现在很多的人祷告在人的面前。 거의 다 사람 앞에서요. 几乎都是在人面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 그럼 그 기도는 응답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봤으니까. 所有的人在人面前祷告，那个祷告就没有必要赐下应允，因为人已经看到了。 많은 사람이 많은 구제하고 사랑을 베푼다 사람 앞에서 그 이상도 상급 받을 게 없냐? 봤으니까. 很多人在人面前救济和带给帮助，就不用再给他赏赐，因为人们都已经看到了。 그때 나온 말입니다. 就在这个时候出来。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甚至让你的左手去做的，右手也不让他知道。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릅니까? 怎么可能左手去行的，右手不能知道？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 사람 앞에서 티내면서 하지 마라 그 말이요. 这句话是指不要在人面前那么张扬显耀。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你们要进入内室。 이 말은 교회 오지 말고 골방으로 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라. 这句话不是说不要来教会，要在你的内室的意思，应该在神面前。 그러면서 기도 나왔어요. 而且说了祷告。 뭔 기도할 것이냐 가르쳤습니다. 告诉了他们应该做怎样的祷告。 우리는 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我们不求别的，愿天上我们的父，愿你的名得到荣耀。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我们的祷告是为了能够彰显神的荣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라 要求神的国。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求神的国降临，这正是我们的。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不是为了让我蒙应允，而是为了让神的国降临，这正是我们的祷告。 오늘 잘 들으시고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걸 찾아야 돼요. 愿你们今天仔细听，应该在神的面前找出真实的。 그 다음에 뜻이 하늘인가지 땅에서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기도요. 如同神的旨意行在天上，愿能够行在地上。这句话的意思是要求问神的旨意是什么。 또 우리가 혹시 기도할 게 있다면 많은 사람 잘못된 거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고는 그 기도라고 말이죠. 而且有必要祷告的就是很多人的过犯应该去悔改还有饶恕。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는 전혀 안 합니다. 但是耶稣的教导，我们全然不去。 어떤 사람 교회 막 한 가지고 원하는 것 있는 가운데 사면서 그래가 기도가 됩니까? 甚至有些人来到教会的时候带着很多的怨恨来到教会，这样能做祷告吗？ 그리고 뭡니까? 달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而且要求的没有什么，如果真的要求，要求日用的饮食。 하나님, 우리 식구 다섯 명인데. 다섯 명 먹을 밥만 주세요. 이래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这句话的意思不是说我们一家五口，随便你赐下五口人能吃的饭，不是这样的意思。 예, 그렇게 욕심 가지고 말을 할 거 없다 그 말이요. 没有必要带着贪心来求的意思。 그러면서 결론 냈잖아요. 然后下了结论。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느니라. 因为神已经知道你们需要的是什么。 그래서 답 나왔습니다. 所以出来了答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你们要先求他的国，神的国和神的义。 여러분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데 바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회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你们要首先祷告上要成功，你们要先求神的国和神的义，这一切必定会加给你们。 저는 이거 깨달은 날로부터 기도 제목 없앴어요. 当我领会了这个之后，我的祷告题目就没有了。 기도 제목 없애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거 진짜 응답하는 거예요. 因为我的祷告题目全然没有了，神赐给了我祷告题目。 뭘 우리가 뭐 달라고 할 거 있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没有必要要这个要那个，我们只求神的国。 뭡니까? 是指什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은 거기에 대한 이 증거 아닙니까? 그걸 구해라. 要求神与我同在，还有求他的国的意思是要求对此的凭据的意思。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那这一切必定会加给你们。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요 중요한 거 몇 개만 고쳐버리면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这不是要去做什么只要你们今天领会重要的几点或者改正的话神会行重要的工作 예, 사람들은 악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역사 뭔가를 몰라요. 如同人们不知道恶灵的作为是什么，也不知道神的工作是什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어려움 계속 오는 겁니다. 所以这地球上不断的到来问题。 그리고 이 좀 듣든지 안 듣든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옹탕력이 지금 빠졌어요. 不管有没有人在听，应该告诉这个事实，因为我们全韩国现在陷在了这里面。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전부 이거 하는 겁니다. 因为拜偶像的人全是在做这个。 누구 뭐 사실 욕할 거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没有必要去指责他人，是拜偶像的人全部陷在这里面。 그러다 다 망해버려요. 然后彻底败坏。 이제 망하고 난 뒤에 교회 옵니다. 彻底败亡之后才找到教会。 교회 옵니다. 교회가 답도 주지 않는데. 来到教会也没有给他答案。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교회가 점쟁이 가라 해가지고 왔어요. 有些人不得不来教会，因为算命的告诉他要去教会。 그런데 이 큰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것이냐 말이야. 领受这么大祝福的你们为什么要受到亏损？ 오늘부터 육신적인 기준 다 버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응답할 것이다 그 말이야. 从今天开始，只要放下所有的肉身的基准，礼拜成功的话，神会应允你们的祷告。 그러면 기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과 증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那么祷告也会不一样，只要享受神与我同在，求他的凭据的话，那么神的国、神的义必定一切会加给我们。 앞에 그 외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필요 없는 거라고 했어요. 上面的都没有必要去背，因为不必要的。 예, 전능하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름을 다 아시느니라 뭐가 필요한지. 因为全能的神借着灵降临，所以他知道你们需要什么。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헛고생을 합니다. 但令人心痛的是，很多人在徒劳辛苦。 예, 어떤 사람 뭘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아, 내가 가슴 아픈 게야, 네 그거 하지 마, 네 그거 안 될 거야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내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왜? 很多人拼命的努力工作，但是我不能劝他不让他这么做，因为我心软。 아니, 틀림없이 이거 안 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망할 거니까 그래 알아. 이리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 못 해요. 我明明知道，哎，你不要做这个事情了，将来肯定会破产的。应该告诉他，但是我心软，无法开口说这句话。 그래도 신방 가가지고도 축복하고 와야지. 왜 너무 저주하겠습니까? 그래요. 당신 앞으로 꼭 망할 거니까 그래 하시고. 그래 기다리십시오. 아멘. 이런 건 못하거든요. 而且去探访信徒的时候，我明明知道他后来会失败的，但也不能说那个做咒诅的话，你将来会失败的，你等着吧。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은혜 잡자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잡아보세요. 愿你们今天能够真的持定神的应许，还有神的话语。 조금 했는데 너무 큰 응답이 와요. 只是稍微做了一点点，却迎来大的。 그래서 누가 뭐래도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无论谁说什么，我相信神的话。 나는 영도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무도 도움 주지 않아도 된다. 我在引导开始教会的时候说了，没有一个人帮助也没有关系。 저 영도 오기 전에 동성교회 아시죠? 그 싸움부터 교회 하나도 없는 교회에 갔거든요. 在来引导之前叫东升教会，因为教会内有纷争，一个信徒也没有，我去了那里。 청년 제자 300명 세웠어요. 去我去了之后，试了300名。 이 다 내 제자라는. 那都是我的门徒。 내 얘기했어요. 去告诉他们。 마지막 훈련하면 사도 와야 돼. 15분 모니까 단 한 명도 오지 마라. 进行最后训练的时候，告诉他们，我离开这个教会的时候，没有不要一个人跟着我来。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后来这样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은 여기에서 교회를 살리는 거고 나는 거기 가서 살리는 거다. 神的旨意是你们留在这个教会拯救这个教会，我的向着我的旨意是去拯救那个教会。 예, 나중에 마지막 얘기했어요. 说了最后一句话。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我现在去的教会，神不需要你们来。내 제자니까 다 필요 올 것 같다는 말이요. 因为我反复想也是，因为是我养育的门徒，肯定会跟着我来的。 그렇게 말했건만 한 명 왔어요. 那么劝他们也是有一个青年跟着我来。 정신 약간 이상해서 왔는데 그 갖고. 他精神稍微异常，后来也走了。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应该坦荡的这样做。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将来我们的教会会怎样？ 모르겠습니까? 难道不知道吗？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응답을 주어서 오직 복음만 전해도 된다. 그 증거로 오직 복음 때문에 사랑 교회요 증인이다.
걸어 남는 겁니다. 会留下这个. 당당하여서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 문 열립니다. 应该坦荡从这个时候起会来到应允. 그때부터 흑암 떠납니다. 从这个时候起黑暗退去. 와도 상관없습니다. 其实来了也没有关系. 여러분 무속인으로 고생하다 복음 받는 여러분 영적 문제 귀신들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原来做巫术人现在成为了神的儿女的属灵问题再来魔鬼再来也没有关系. 이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从这个时候起教会的生活才会开始. 뭡니까? 是什么? 마태복음 7장입니다. 是马太福音 7章. 이제는 형제를 비판하고 뭐 하던 걸 다 내버리라. 现在你们指着弟兄这些批判弟兄都要撇弃. 형제 눈에 있는 조그만한 티그를 어떻게 발견했냐? 그거를 내버리라. 不要发现弟兄眼中的刺，这些也都要扔掉. 네 형제 눈에는 티가 요만한 것밖에 없는 너는 큰 돌보가 있다. 如果你弟兄眼中有一个小小的刺的话，你眼中是有一个梁木. 참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잘못인데 모르고 남 잘못 계속.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人们都不知道自己有很大的过失却没有发现看到别人的小小的毛病就要挑刺那不是信仰生活. 다들 흠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너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되느냐 말이죠. 所以每个人都应该身上有瑕疵的但是总是指着这个怎能过好信仰生活. 우리 옛날에 그 저 연탄 피울 때 이런 말이 있어. 수치 검정 나무라니까 연탄이 웃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숯 몰라? 숯. 예, 숯 알아요. 알지. 연탄은? 예, 알아요. 알아요? 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비유로 말했는데 그런 이거 다시 검은 게 남용아 이 말이지. 그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얘기해서 네 눈에는 돌보가 있는데 큰 거 어떻게 그거 안 보고 남의 티를 그렇게 보느냐. 예수처럼 비유해서 네 눈에 사실 有 량무 但是 看不到这个 怎么 看到 别人 弟兄 眼中的 刺呢? 잘 보세요. 应该 정确 看. 사도행전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모르고 같이 있는 거예요. 因为不知道所以现在了使徒行传13章16章18章的这个陷阱当中. 그것도 꽁꽁 묶었어요. 그 안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이게 틀에 딱 갇혔어요. 而且严严实实的困在了使徒行传13章16章19章的这个框架里. 예, 틀에만 넣어놓은 거 아니요. 불신자 상대 6가지 운명을 가지고 묶어놨군요. 不仅困在了这个框架里，靠着不信者六国状态的这个命运紧紧的绑住了他. 얼마? 是一个网罗. 여기 지금 세상이거든요.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고 틀로. 닫고 얼무로 묶어버려.这就是世界用这个陷阱来把它吊在那里，然后用网罗还有用框架来捆锁了它. 예, 이게 이 문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겁니다. 而这个门是耶稣基督打碎的. 우리가 못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깨뜨린 겁니다. 因为是我们无法打碎的，所以神差遣耶稣基督打碎了. 여기서 빠져 나와라 이 말. 应该从这里脱离出来. 여기서 엉뚱한 붙잡고 있지 말고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승리해라. 在这里不要抓住那些荒谬的，应该在信仰生活、教会生活里成功。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응답 올 겁니다. 你们只是持定了应许，也会到了应允。 예, 다음 주부터 해보세요.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愿你们下周开始来到教会，要确认圣经的话语。 혹시 내가 아는 단어 있나 모르는 단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세요. 要确认一下，查考一下有没有我不认识的词。 그것도 여러분 예배 시간 조금 빨리 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있는 부분을 싹 볼 수 있어요. 如果你们今天早一点来到教会的话，可以读到马太福音六章的内容。 그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답을 얻어야 돼요. 然后听到神的话语的时候，应该能够得到答案。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6일간 말이죠. 한 30분만 깊은 묵상하세요. 然后六天当中要30分钟每天深深的默想。 하실 때 기도 수첩과 함께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딱만 맞으면 알게 될 겁니다. 然后默想的时候一定要跟祷告手册一起来默想，那么就会发现跟我正好相。 그러면 여러분이 들은 설교와 기도 수첩을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其实讲道还有祷告手册都是人去编做的，但是会看到这不是人在带领，而是神在引导着我们。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会发生非常奇妙的神的工作。 저는 한 몇십 년 동안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묵상들. 我已经几十年清晨起床之后进入到深深的默想当中.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몸에요 거의 다 살아납니다. 问一问大夫，这样的话，身体的所有的一切都能够激活起来. 그걸 안 하면 돼. 나이 들수록 해야 돼요. 越年龄大，越要做这个. 말씀으로 깊은 묵상이 30분 해도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나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靠着神的话语深深做30分钟默想，也是身体的所有的疾病都能够得到医治. 안타깝게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但是令人心痛，为什么不做这个呢？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然后剩下的是蒙了应允才会知道的.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전부 답이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24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然后所有的问题能够立即看到答案，所以能够做24小时的祷告. 예전에 늘 이야기하는 록펠러 보세요. 我过去常常提到的洛克菲勒. 시간이 없단 말이죠. 他没有时间. 예배 시간 30분 1시간 전에 가서 가뜩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所以礼拜之前提前一个小时半个小时来到教会并且恳切的祷告. 예, 그것만 했는데도 세계를 정복했어요. 只做了这一个他也征服了世界. 자, 오늘 여러분 빨리 알아들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가 왜 안 되는가를 몰란 겁니다. 今天要快快的领会，要明白到现在为止我们的礼拜为什么没有能够成功. 우리의 기준이 예배가 아니고 다른 것에 있었단 말이죠. 因为我们的基准不是放在礼拜上，而是放在了别的地方. 우리의 기도도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而且我们的祷告也不在，也在别的地方. 다른 것에 있지 말고 사람 앞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我们的祷告不应该在人面前或者在别的地方，应该先求他的国和他的义. 너희는 먼저 화목해라. 而且你们先要和睦.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之后来献礼拜. 그 말은 세상 기준의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회복해라. 这句话的意思是，世上的基准的礼拜就不是礼拜，要恢复真正的礼拜. 그리고 이 함정과 틀 올무에서 빠져나와라. 然后要从这个陷阱、框架还有网络里脱离出来. 그러면 이 응답 옵니다. 那么就会到来后面的这些应验. 여기 우리 렘넌트 오늘 많이 안 보이네요. 렘넌트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걘 틀림없이 공부 변합니다. 我们在座的没有很多 렘넌트. 如果 렘넌트 这样学习的话，必定会在学业上成功.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몇십 년을 가는데, 아, 내가 아침에 어떻게 뭐 좀, 어떻게 지각을 내가 말해. 이런 건 어쩌다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이야. 我早晨迟到这样的事情，也许几十年有那么一回.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고, 미리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那不是因为我是一个勤劳的人，而是提前起床能够. 여러분, 그 체험 해보셨습니까? 得力量，你们体验过吗? 기도 수첩을 딱 보면요, 기도 제목하고 성경 구절이 나와요. 아, 祷告手册里面有祷告题目，还有圣经章节. 그거를 여러분이 아침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얼마든지 양치질하고 일하면서 다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这个呢，你们清晨起床之后可以，蛮可以深深的默想，然后可以刷牙、洗漱等等一起来做. 그걸 어느 정도 계속하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长时间做完以后，要查看自己有了什么样的变化.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오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能够看见神的道是活泼有功效. 그 이거 다 놓치니까 자꾸만 고생하잖아요. 因为丢失了这个，所以人不断的在受苦. 오늘부터 임마누엘의 가족이 전 서울 전 지역 살리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았는데 증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증인. 우리 교회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조건도 있다 솔치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는 서울의 수도권에 증거로 나오게 돼 있어요. 其实我们的教会处在困境当中，也是只要持定这个应许的话，我们的教会在首尔必定会留下凭据. 안 나와도 우리 괜찮지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没有出现凭据也没有关系，但必定会显现出来. 두고 보세요. 等着看.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유익을 찾아서 막 다니면서 예배합니다. 很多人在追随自己的利益，然后再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거면 다 되는데 이건 놔두고. 자, 사람 거 막 기도합니다. 只要有神的国和义就够了，但是人们却放下这个，总是在说人的事情.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큰 축복 받았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很多人已经领受了从这些当中能够把人拯救出来的祝福，却已经自己进到了那里去. 말씀은 깨닫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神的话语是只要领会就会兴起神的工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神对亚伯拉罕说， 내가 먼저 행할 일을 네게 알리지 않겠냐? 我要行的事，当会先告诉你。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当你们持定神的话语的时候，神的工作才会开始。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증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愿你们下周来做礼拜的时候做证人来先礼拜。 기뻐서 막 사람이 너무 기쁘면 이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 기쁨, 행복을 그 증인으로 와야 돼요. 愿你们下周来做礼拜，做证人，人做证人就喜乐，并且想说，应该这样的。 너무 신경질 나가 참고 와서 있으면 그것도 증거 되거든요. 觉得非常的愁闷愁苦，然后出来献礼拜的话，这也会成为一个凭据。 어떤 사람은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도 막 그저 막 원망 이런 가득 쌓이가 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와야 돼요. 有些已经领受了所有的祝福，却充满了埋怨和怨恨来到教会，你们应该做证人。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면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있는 모든 허감은 증거 앞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只要你们做证人的话，你们的家庭和现场在凭据面前，黑暗会倒塌。 또 많은 사람 살려고 안 하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而且没有刻意的去拯救很多的人，但是很多人因着你会活过来。 여러분이 이 힘을 지금부터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奉耶稣名祝愿大家从现在开始得到这个力量。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感谢你呼召我们做证人。 예배부터 바르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让我们从礼拜开始正确得到恢复。 기도부터 회복하게 하옵소서. 首先能够恢复祷告。 교회 생활부터 회복하는 먼저 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首先恢复教会的生活，让我们打开眼目，能够发现当先做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凡神所赐给的一切，让我们做证人。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相信从这一刻，这个应允必定会来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